네, 안녕하십니까. 올해 군무를 마치고 돌아온 외야수 김태근입니다. 일단 몸 건강이 제대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, 부산에서의 생활이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. 일단 상무 시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웨이트적인 부분은 정말 만족스럽게 했고, 또 타격에서 많이 보완을 해서 내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일단 상무에서 이제 좋은 선수들이랑 같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루틴이라든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 역시 많이 성숙했고, 이제 내년 시즌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야 될지 많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서우철 선수, 구성민 선수, 박윤철 선수, 정성곤 선수한테 좀 많이 고맙고요. 내년 시즌 각오는 1군에 오래 있으면서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. 더 크게 나아가서는 주전 선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.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2019년 신인 투수 전창민입니다. 이제는 좀 브레이크 없이 야구를 할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군대에서 웨이트 많이 하면서 몸도 많이 키워왔고, 정신적으로, 멘탈적으로도 많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. 제가 아직 입단 이후로 좋은 모습 보여드린 적은 없는데, 내년부터는 이제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누가 박진지입니다. 이제 진짜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좀 그런 책임감도 더 생긴 것 같고 그렇습니다. 몸무게는 한 2, 3kg 정도 쪘고 구속이나 이런 건 달라진 건 없는데 그래도 좀 기록에서 볼넷이나 이런 건좀 많이 줄어가지고 그래도 좋아진 부분이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상무에서 코치 감독님들이나 동기들이 너무 다잘 재밌게 챙겨줘가지고 그래도 힘들 수 있는 군 생활인데 즐겁게 잘한것 같고, 그리고 두산에서도 뭐 신발이나 이런 거좀 지원해주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좀 많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. 군대도 제대한 만큼 뭔가 내년 저도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큰데, 내년에는 좀 잘해서 1군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1군에 풀타임으로 있는 거랑 프린캠프도 당연히 가고 싶고, 뭔가 그래도 좋은 자리에서 활약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.